여기가 또 MZ들한테 엄청나게 핫한 그런 곳이고요. 사실 아. 평양냉면이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고 재료도 네. 다르고 맞아요. 스타일 다르잖아요. 네. 이 집은 동치미 국물을 사용하는 집으로 유명하고 네. 혹시 맛쟁이 홍신혜 선생님도 저의 어렸을 때부터 단골집이죠. 그럼 믿고 먹어야 돼. 믿고 먹어야 돼. 가시죠. 가시죠. 이게 지금 동치미 담가놓은 장독대예요. 지금 어머. 날짜를 다 써놓고. 아, 매일매일 담그시나 보다. 매일 담그는 거. 매일 한 독씩 담그는 거네요. 아. 그 봤어요? 순면집? 순면집. 매일 순면집. 박물관 같고 민속촌 같기도 하고. 진짜 곳곳이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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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여기가 살림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여기 가게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네. 어느 방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이쪽을 건너가 봐야 되는데. 아, 저 건너방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예.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냉면 가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 일사후퇴 때 네.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네.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죠. 무교동, 다동 이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신 거지. 그때 오셔갖고서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냉면을 갖다가. 아~ 네. 아~ 네. 어머님 고향이 그러면? 남포. 국수가 유행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제면 기술의 발달이에요. 이게 평양 쪽에서 네. 그 메밀이 많이 나는 것들을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국수를 뽑으려고 하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쵸. 사람 손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면을 뽑을 때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썰어서 만드는 칼국수랑 다르게 쭉 내려서 만드는 그 면 뽑는 그 틀들 네. 있잖아요. 기술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양 국수, 평양 냉면 그러면은 맛의 상징으로 약간 받아들여졌던 거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냉면을 배달을 하는데 전쟁통에도 이거 이어져요. 근데 이 냉면은 서커스 같이 어깨에다 메고 자전거를 타요. 국수를 따로 무거운 그릇에다가 다 얹어. 해서 이걸 포개요. 그렇게 하고 국물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가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국수를 부어 먹여주는 데서 이 냉면이 배달 음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또알이 틀어놓은 거에 이름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 사리예요. 그래서 사리 하나 더 주세요가 국수 추가가 아니라 또알이를 틀어놓은 국수의 모양 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맛있겠다. 와, 웬일이야 진짜. 막 깨우고 있어. 너무 맛있네. 어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와, 진짜 맛있다. 맛은 이렇게 은은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세련됐지만 조용한 느낌이지만 되게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원하고 개운한 게 싹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네. 이걸 속풀이 냉면이라고 부르는 단어도 있어요. 기방에 가서 양반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해장용으로 먹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꽝육수 얘기 들어봤어요? 수컷 꽝은 조금 단맛이 강하고 고기 맛이 있는 반면에 까투리를 넣으면 약간 새콤한 맛이 생겨서 그 까투리를 넣어가지고 고운 그 국물에다가 그 완자를 해서 넣은 냉면이 원래 평양냉면의 원조다. 이렇게들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내려오면서 꽝을 구하기 쉽지 않아지고 그쵸.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소돼지 닭을 다 쓰는 걸로 유명한 게 북한에 있는 옥류관 냉면. 우리가 왜 원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지금 옥류관 냉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북 음식, 우리의 이 남쪽의 냉면이랑은 너무 차이가 커요. 지금 평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평양 냉면이 없어요. 이거는 옛날에 실향민들이 본인들이 먹었던 것을 다 재현을 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해서 여기서 따로 발전된 냉면의 형태인 거지. 너무 발전 잘하셨다. 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분들이 여기서 평양냉면 먹으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근데 그 냉면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이거 우리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기 어디예요? 평양. 평양. 평양부터 오늘 먹었으니까 네. 메밀면 거기에다가 육수를 네. 꽝육수나 고기육수나 고기육수. 이렇게 쓰고 고명이 조금 올라가는 네. 자 정반대로 가요. 함흥냉면. 네. 네. 쫀득쫀득. 그치.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아, 이제는 뭐 말을 안 해도. 그쵸, 이거는 그래서 농마국수라고 하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향 어디예요? 개성. 개성. 그렇죠. 평양 밑에. 네. 이 개성 쪽은 황해도예요. 네. 황해도는 해주냉면이 유명해요. 해주식 냉면은 사실 국수의 어떤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국물이 약간 뭔가 탁한 어두운 느낌의 간장냉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개 굉장히 중요한 냉면을 빼먹었어요. 옥천군 어딘가? 옥천냉면! 거기 가면은 우리 윤아 씨는 완자를 너무 좋아할 거예요. 완자를 이렇게 해갖고 계란에다 지져가지고 그거를 뜨거울 때 냉면이랑 같이 먹게 하는데 와. 옥천에서 하는 그 냉면이 황해도식 냉면이에요. 아.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맹숭맹숭 잔잔바리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옥천에서 지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와서의 냉면을 한 번도 지금 짚어본 적이 없어요. 풍기 어딘지 알아요? 이북 사람들이 풍기로 가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영주 일대잖아요. 네. 영주도 한우가 되게 유명하고 고기를 넣은 냉면들을 또 만들어. 그래갖고 자기네 고장에서 먹던 냉면들이 이쪽에서 또 발전을 시키는데 풍기가 냉면을 되게 의외로 뭔가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네. 이북 냉면에 제일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재미있죠? 네. 이제 싹 다 훑었으니까 이제 냉면을 먹으러 다닐 수 있겠어. 사실 이 시작은 어머니가 하신 거지만 이 그렇죠. 지역에 터를 잡으신 것도 어머니세요? 초창기에는 어머니가 잡았죠. 자리를 잡은 걸 갖다가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또 같이 어머니랑도 한 10년 이상 네. 같이 이렇게 손 보고서 이렇게 쭉 온 거죠. 그 어머니 때 분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쵸? 굉장했죠. 너무 안타깝고 애타고 가보고 싶은 게 그쪽 그 자기 고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향 그 거기에 많이 취해갖고서는 어떨 때 울기도 하시고 또 뭐 형제분들도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식당 이 냉면집 하면서 아마 그분들하고 같이 접했기 때문에 그 향수적인 게 좀 많이 좀 접해가지고서는 그런 걸 많이 적이 하시죠.